KCC 이창구 한국대표 선발전 워크랩 딥3 종목의 8강 경기입니다. 조민혁 선수가 그냥 나이트웰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선수들이 직접 하는지 알게 해준 경기였어요. 조민혁 선수가 과연 이런 경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플레이를 지금 연습을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색다른 식의 플레이. 이거 그냥 내 거 줄게. 너도 죽어라. 너도 돈 써라. 나도 돈 쓸게. 이러다 보니까는 자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장재호 선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네.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장재호의 네. 막멀티는 굉장히 유명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장재호 선수가 이렇게 멀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시 또 새롭게 또 보여줬어요. 예, 장재호의 운영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본진 멀티지역을 찌르게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포탈을 빠르게 또 파악을 해서 타주는 그런 위치 선 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세밀하게 또 따져보면 굉장한 플레이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조민혁 선수가 어쨌든 분위기는 좀 바꿔놔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병통지사 이 찢는 네, 이 세리머니를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네. 에코아일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죠. 장재호 선수의 분위기라면 정말 2007년 동메달, 2008년 은메달 그리고 중국 청두라고 하더라도 그 무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의 금메달 이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아직 있으니까 워크래프트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장재호가 또 선두에 서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눈꼬리가 바짝 올라가 있는 장재호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조민혁 선수는 그래서 머릿속이 더욱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아일에서 오크가 잡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조민혁 선수는 진짜 슬픈 예 이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경기 가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분 에코아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1승 거두고 있는 문 장재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번에는 예 알타 올라갔네요. 자 장재호 선수의 진영 확인됐고요. 그리고 반대 진영 민혁 조민혁 선수의 오크 진영입니다. 일단 뭐 무난한 사냥 딜드를 현재 선택을 했네요. 조민혁 선수도 일단 상대방이 무난하게만 해주게 된다면은 자신이 준비했었던 그 플레이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정석적으로 나가주는 장재호 선수의 플레이가 반가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겪어본 선수들 말에 의하면은 장재호가 정석 쓰는 게 더 무섭다. 오히려 그냥 다른 전략들을 써주는 게 올해 그것이 좀 약점이 바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상대방과 장재호 선수처럼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그 정석을 쓰게 되면은 도저히 그 빈 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자, 염장 커플이죠 또. 어메석 선수도 사실 오크의 네. 정말 한 층으로서 네. 아쉽게도 예 8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 조민혁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괜찮아요. 뭐 어메석 선수가 오크의 한 축으로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한 여자의 축으로서는 지금 확실한 자유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야 이렇게 놀리다가 언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 보면 제가 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아처네요? 일단 그냥 아처가 없죠 지금? 네, 워만으로 이게 플레이가 지금 아처가 나올 수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데몬헌터가 딱 하고 뿅 하고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데몬헌터가 튀어나오기 전에 거의 오거 사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먹고 다시 뭐 내려간다든가 네.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려가야죠. 예, 나왔어요. 데몬헌터가 가까이 가서 이제 칼등으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아이템 먹고 그냥 바로 사냥을 다 가져가나요. 페이스트 글러브 네. 나왔고요. 깜짝 놀라시네요. 안 잡아먹어요. 그러게요. 네. 자, 아처 없이도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된 예, 장재호 선수고요. 지금 노아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헌트리스도 어찌 보면 좀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건데 지금 아처 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았죠? 아처가 아니고 저 미스 플레이가 굉장히 뒤쪽으로 지금 빼갔어요. 네. 오우.
본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데몬 헌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괜히 예, 헌트리스 역시나 헌터스 올라가고요. 예. 예, 더스트를 구입한 다음에 상대방이 내려오는 타이밍에 더스트를 이제 뿅 하고 뿌려주면서 상대방의 뭡니까 블레이드 마스터를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진으로 돌아가서 체력을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위험한 것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윌스미 쫓아다니는 것도 조민혁 선수가 눈치를 챘거든요. 자 체력 보강하고 있는 중. 네, 첫 번째 경기나 두 번째 경기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정석에서 약간 좀 꼬는. 그런 또 특이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왜 장재우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같죠. 자, 더스트 구입했고요. 타이밍이니까 더스트 한번 뾰로롱. 봤어요. 하나 번 되고요. 네. 자, 그 사이에 일단 스피드 부츠는 내주려는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스피드 부츠를 내주면은 상대방이 이거 그냥 사냥하나요? 네. 이거 기세에서 지금 적당히 내줬지만 조민혁 선수가 그냥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이네요. 자, 톡! 톡 드립! 블레이드 마스터가 가져왔죠?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가져간 것 같고 지금 마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데몬 헌터가 헌트리스가 이쪽에서 오는 거는 혹시라도 제가 워사냥을 했을까봐 좀 오른쪽을 봤는데 예, 없어요. 왜 위치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올인성 그 투어 헌트리스 러쉬가 아닌 그냥 홀업을 들어가는 식의 일단 무난한 플레이가 예상이 되고요. 네. 참 워낙 장재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미니맵도 꼼꼼히 봐야 되고 예. 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워크래프트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기 한 이것도 방금 취소시켰거든요. 데몬 헌터가 예. 예, 버로우 짓고 있는 것도 취소를 시켰고 타이밍 뺏어 꼬 만나본 다시 한번 치가 진짜 지금 애매하죠. 예. 본진을 또 뚫어놨네요. 보통 이제 본진을 뚫어놓지 않고 막아놓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는 플레이들 자체는 개개인의 이제 성향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놨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안쪽에서 한 명이 막아주고 뒤쪽에서 또 상대방의 퇴로를 막아주면서 상대방의 포탈을 태워보내거나 아예 잡아내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 사이에 조민혁 선수는 다른 지역에 사냥을 하고 있었고 원더 들켰어요. 자 이렇게 취소하는 것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어요. 그냥 바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취소해버리는 장재우고 네. 좀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그 체력에 비례해서 회수되는 자원의 양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취소할 거라면 시간을 끌어서 내가 그 자원만큼 손해보는 자원만큼의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취소를 눌러주는 게 굉장히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꿀 발라주고 블레이드 마스터 앞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오로지 이 블레이드 마스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조민혁 선수였는데요. 자 본진 쪽에 살짝 한번 헌트리스 이거 그렇죠. 이거 뭔가 느낌이 제가 좀 이상해서 네,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와 이거는 야 장재호 이거 예전에 이성덕이 한번 또 보여주면서 완벽한 그 승기를 잡아냈었던 그런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되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게요. 일단 하나 취소했고요. 자, 좀 더 일찌감치 들켰어요. 네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그 세컨 영웅이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이래 이거 파괴시키다가 이거 경기 망할 수 있어요. 파괴시키다가 오히려 빠져서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은 나가시 위치 최동원서 역시 세컨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텍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었는데 와 이거 프로텍터 러시 이후에 그냥 경기를 끝내자는 생각이거든요. 이대로 첫 경기 오래 했다. 네. 두 번째 경기 깔끔하게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인가요? 오래 가지 않겠다는 건데 자 블레드 마스터 일단 포션 하나 들면서 낚시 일단 해주고는 있습니다. 병력들의 체력이 너무 없어요. 네. 자 데몬도 체력은 반 그러나 나가시 위치 뒤쪽으로 살짝 빠지죠.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50 아우 이거는 사는데 문제는 그 나머지 병력들이 거의 다 잡혀요. 걸렸죠. 데몬이 네. 걸렸어요. 데몬이 자 포탈 타고 가네요. 예. 자 워낙 또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병력들은 일단 그냥 놔두고 이거를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이 러쉬 이후에 뭐 드라이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원이 되면서 좀 그 상대방의 스피드를 느리게 만드는 시계 플레이도 가능하고 아 그냥 아예 올인 가나요? 가요. 그냥 인접대 이동도 시작한 거예요. 네. 다 가서 이걸로 끝장 내자. 아, 스피드 워커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사격을 헤매죠. 네, 프로텍터 네 개째입니다. 지금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나 나오는 전략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전략은 맞습니다만은 나한테 쓰겠어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텍터 마다만 또 당했고 일단 저 돌려지는 애들을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타크래프트도 중요한 경기 때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4돌 노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근데 그게 그걸 나한테 쓰겠느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당한 거예요. 4드론 노시가 아니고 4프텐 노시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자, 뒤쪽에 버러우도 열심히 고쳐야 되겠고. 아, 이거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블레드마스터 전사죠. 어이구, 쿠션. 아, 계속 아슬아슬. 지금 조민혁 선수는 그 세레모니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조민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네.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입양통지서를 가슴에 붙여야 되겠네요. 네, 그러기에 장재호 선수가 놔두질 않습니다. 자, 총동원됐어요. 위스까지 총동원돼서 프로텍트 더 짓고 있는 장재호. 왜 장재호가 최강인지, 왜 무서운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이처 스플래싱 업그레이드도 된 것 같은데요. 걸음이 완전 빨라졌죠. 민첩형 건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섭겠습니다. 쟤네들 꿈에 나타나 봐요. 조민혁 선수 꿈에 나타나겠어요. 오, 또 나오죠. 야, 레이더 한 개 잡히기 직전이고. 아, 조민혁 힘들어졌어요. 이거를 역전을 가져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병역들을 싹 잡아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역전을 하려면은 레이더 한 3개, 4개 정도가 나이트헬프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역테러 형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경기 잡아낸다는 것 자체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아, 프로텍터가 또 건물 얼마나 잘 파괴합니까? 그렇죠. 아, 버러우 하나 또 파괴됐고요. 체력 보강하기 바쁜 조민혁 선수의 영웅들. 지금은 디몰리셔, 그렇죠. 디몰리셔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위치, 이거 완전 스포츠카 됐죠 또? 네. 야,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지금 스포츠카 모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부비기. 야, 도망가느라 이렇게 빠른 거는 사실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본진에 있는 본진 병력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텍터가 이거 완전 반지의 제왕 찍는 거예요. 네 집이 네 집이냐네요. 아, 이거 깨졌어요. 디몰리셔. 디몰리셔도 깨졌고 헥스 뿅. 아, 그래도 여기서 데몬을 좀 잡아낼 수만 있다면 네. 아하, 핵스는 일단 걸렸으나 바로 또 보너스 스텝으로 보내주는 센스까지 망연자실한 표정이죠.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 지지! 지지! 본진 건물 다 파괴 당하면서 아쉽게도 조민혁 선수가 장재호 선수에게 4강 진출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네. 와, 첫 번째 경기도 그랬고 두 번째 경기도 그랬고 장재호 선수가 단순한 8강 경기 하나에도 이거 단순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이 8강 경기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왔는지를 진짜 단 두 경기로 절실히 네. 보여주네요. 아니, 모든 경기에서 장재호가 왜 장재호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동은금? 오래 찍으면 돼요, 그냥. 말도 안 나오네요. 네. 진짜 이대로라면, 장재호 선수가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도 오늘 이기면, 네. 국가대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본인 바람대로 그렇게 국가대표가 된다면, 정말 중국 무대에서, 중국 그랜드 파이널 그 무대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워크래프트 3 모든 팬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아, 장재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4강의 장준섭 선수와의 경기가 또다시 오크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멋진 경기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자, 반대로 아쉬운 조민혁 선수입니다만 네. 자, 그러나 상대가 워낙 또 강력했었고 조민혁 선수도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장재호 선수와 조민혁 선수의 대결 장재호가 2대0으로 4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네. 최근 들어서 오크의 움직임이 너무나 세다. 오크의 강력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장재호니까 나이트헬프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장재호의 나이트헬프는 뭔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신 것들 제가 게시판에서 좀 봤는데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장재호 선수가 경기로서 얘기를 하네요. 장재호 선수와 이영주 선수처럼 대오크전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나이트헬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오늘 바로 또 그 경기
경기를 보여줬고 이영주 선수가 다음에 또 보여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누엘 신카이젠, 그루비 선수와 루시프론 선수가 과연 같은 전략에 당할 것인지 이 선수들도 리플레이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 그만큼 또 더 좋은 작전으로 갈고 닦아서 준비를 네. 해야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장재호 선수는 장두섭 선수와 또 4강 경기를 하게 되겠네요. 오늘의 경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생각보다 8강 경기들이 계속해서 네. 2-0의 압도적인 승리를 챙기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장재호 선수가 또 그 한 축에 있습니다만은 8강 경기가 이렇게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대단한 전략들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또 나오는 거고 장재호 선수 오늘 전략 준비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래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선수이지만은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런가 하면 내일 수요일에는 이형주 선수와 김동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또 한 명의 나이트 엘프 장재호만큼이나 정말 최강 나이트 엘프 이형주가 또 나오게 되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오크전 스페셜리스트 지금 프로게이머들의 얘기를 하는 오크를 가장 잘 잡는 나이트 엘프가 누구냐 다 이형주 손을 들어줄 정도로 이영주 선수의 그 안정감이라든가 대오크전에 대한 그런 완벽한 파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김동환 선수 힘들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안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재호 선수도 이영주 선수를 꼽았단 말이에요. 국가대표 네네. 되면 누가 될 것인가 제가 넌지시 물었더니 뭐 박준 선수, 이영주 선수 이렇게 물망에 올려놨었는데 그 정도로 이영주 선수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연 내일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크와 나이트 엘프의 전쟁입니다. 4강에서도 계속 나이트 엘프 오나전 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 워크래프트 3 전사 끝까지 누가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균, 정소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